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달러 오늘도 살짝 녹아주고 있는데요. 91.54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 및 금도 약간씩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 상에서는 이 정도로 하락하고 있지만은, 다른 자산들이라든지 실제 생활용품 대비해서는 더욱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부디 달러가 더욱더 과감하게 녹아주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61,900달러. 자, 어제 좀이 껄쩍지근한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역시 첨부가 되었었는데 약간 좀 하락을 했네요. 6만 달러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방아깨비처럼 튀어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높게 점프를 해버린 우리 동네 강아지 코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 미친 듯한 상승과 함께 시총 한때는 5위까지 장악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무려 36센트. 이거 사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겠죠. 갑자기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아무튼 알트코인들 주말로 접어들게 되면서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캐나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었던 캐나다가 이번에는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으로는 전 세계 선두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ETF의 거래 시작 날짜는 다가온 4월 20일이라고 하네요. 자, 4월 20일,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이죠. 그리고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나이 한살한살더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슬픈지. 그 다음에 저도 어제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7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투자 신탁, 이것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출시를 한 이더리움 신탁이죠. ETHE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개수로 치자면 26만 5천 개 정도가 되고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GBTC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비해서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와 고객들이 모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소식이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도지코인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이 고래 지갑에서 하루 동안에 무려 120억 달러 이상의 도지코인이 이체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도지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 열풍이 불자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로빈후드 그리고 코인베이스 앱이 불티나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이나 유튜브보다 더욱더 다운로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양아치 후드, 양아후드 같은 경우는 어제 도지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자 중간에 갑자기 도지코인 거래를 중단시키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제발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버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자, 터키 정부가 중앙은행과 함께 손을 잡고 터키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것에 대한 이유로 터키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이유, 바로 터키 리라화가 상당한 외부 판매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은 다행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호재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못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들고 있게 될 것이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터키의 제1야당 대표 이름은 케말 쿨라로울루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계 업체들을 만나고 왔는데 10억 달러 상당의 터키 유니콘이 등장할 분야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지금 터키 집권당 및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때리면서 터키의 젊은이들을 압박하고 있는가? 그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관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터키의 젊은 세대도 참 암담하겠네요. 지금 나라들마다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가 보이고 있는데요. 부디 그 나라의 시민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중국 신장 지역에서 탄광 사고가 나면서 이제 전기를 차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있었던 채굴자들 전기도 꺼지게 되면서 전체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 중에 20에서 30% 정도가 하락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중국이 이만큼 비트코인 지금 현재 채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60% 70% 이상을 얘네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부디 하루빨리 비트코인 채굴에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측에서 BNB 100만 개가량을 소각했다라고 하고요. 암호화폐 와지르 X, WRX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체 토큰을 소각을 했는데 370만 개가량을 소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암호화폐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ERC20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지원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크립토닷컴에서 거래소 내 파생상품 보험 펀드에 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가 또 개소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CBDC가 일반 지폐처럼 이용할 수 있는 통화지만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CBDC의 익명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여론조사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가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공개하고 싶어 하기를 원한답니까? 내가 초코우유를 사 먹었는지 바나나우유를 사 먹었는지 니들이 알아서 뭐하게. 내가 BBQ 후라이드를 사 먹었는지 교촌을 먹었는지 니들이 알아서 뭐할 거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한다? 저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기꾼 집단들이 피해자들을 속여가지고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판매해가지고 무려 177억 원이나 가로챘는데요. 1심에서 징역이 6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공범들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이 사기꾼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77억 원을 해먹었대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 그리고 개인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6년이 뭡니까? 이 처벌들이 너무 약해요. 이거 마치 다음번엔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놈들은 평생 잡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빚을 갚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 또 범죄자님들의 인권을 챙기느라고, 이거 뭐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죠. 거의 맴매 수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자, 아무튼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계속해서 쭉쭉 밀리고 있는 도미넌스, 지지선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신나게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제레마이라는 분석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대시 가자를 외쳤습니다. 라이트코인 가자 해가지고 라이트코인 갔죠. 과연 대시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니코지라는 분석가는 포카닷 가자, 한 번 더 이 채널 하단 터치해주고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우리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주식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었던 HSBC, 이번에 그들이 밝히기를 우리는 코인베이스 주식 구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한테 안 사 임마.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커져가고 있는 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다만 아직 교회 매개로서는 널리 채택될 준비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드러나 있더라면서 비트코인의 진가를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부정했었던 모든 녀석들이 비트코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비트코인 분석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옵션 분위기를 봤을 때 4월 말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 대리빗 거래소에서 옵션 트레이더들이 4월 30일이 만기인 비트코인 8만 달러 콜 옵션 계약을 지난 24시간 동안 2천 계약 이상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4월 30일까지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비트코인 8만 대장경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베일리셔 캐피탈의 CEO가 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6만 2천 달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매수 찬스다.
그런데 지금 살짝 불안한 것이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6만 2천 달러 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쭈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창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좀 찍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은 것인가? 조시 레이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잘 버텼다. 잘 버티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6만 3천 5백 달러 선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는 트윗을 남겼었고, 마찬가지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트코인은 몇 달간에 걸친 조정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 7만 달러 가지야 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네브라스칸 능구렁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 잘 버텼다. 상승 가지야 라면서 이 날아다니는 도지코인의 아이콘을 또 이제 첨부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횡보를 치면서 주대선을 터치한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비트코인, 조만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몽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짤이 나와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도지코인 상승에 기뻐하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꼬리도 살랑살랑. 미소가 정말 흐뭇한데요. 돈이 좋긴 좋나 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토마토밭에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써 양념 쥐포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